이어서 세금 또는 세정정책과 관련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주 묻는 세무상담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세무상담들이 올라왔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근로자녀 장려금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2015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ARS나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는 건가요?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다만 심사 기간 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3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파출부, 간병인, 대리운전원 등 특수직 종사자는 물론 부가세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 전체가 해당됩니다. 다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국세 체납이 있어도 근로자녀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할 때 주소득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등 직접세는 30%만 충당하고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전액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